선생님과 한기호 씨, 네, 손님 여러분, 그리고 양정 원광 유치원 학부모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원풀교회 교조이신 손태산 대종사님께서 네, 깨달음을 얻으신 날이며 네, 더불어 원풀교가 네, 새로 탄생한 날입니다. 네, 오늘 이 기쁜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드리며 네, 원기 109년 2024년 원풀교 양정교당의 개각 개교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먼저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본래 고요하고 청정한 마음자리를 찾아가는 입정 하시겠습니다. 예, 잠시 명상하신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함께 고발을 부르겠습니다. 지금 혼잡한 관계로 교가를 앉아서 불러도 괜찮을까요? 예, 앉은 그대로 함께 교가 성가이장 영상회상 봄 소식기를 부르겠습니다. 유인물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교절 봉축사. 오늘 4월 28일은 봉교 대종사 대각 개교의 경절이온바 새 세상의 새 부처님이신 우리 대종사께서 구원법내에 세우신
헌 서원으로 도덕이 희미한 위기에 출연하시와 어리실 때부터 비상한 생각을 가지시고 우주의 대진리를 깨치시고자 스스로 큰 의심을 바라시고 스스로 고행을 닦으시고 스스로 대각을 이루신 후 재생의세의 목적 아래 대법보를 울리시고 대법륜을 불리시며 종래에는 서로 막혀서 통하지 못하던 모든 도를 다 통하게 하시고 낱낱이 나누어 있던 모든 법을 다 통일하기 위하사 우주 만유의 근본이시고 천만사리의 통일체인 법신불 일원상을 크게 드러내시어 수양연구지사의 원만한 수행길을 밝히시고 사은사유의 광대한 고리로서 시방세계 일체 중생의 윤리를 두루 통하여 주시니 앞으로 무량급을 통하여 이 도운이 길이 융창하옵고 이 교법이 널리 발전됨을 따라 세계는 전부 이론의 극락으로 하게 되었고 중생은 모두 참다운 성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옵나이다. 이에 재불재성을 비롯하여 흑공덕계와 삼라만상과 일체 인류와 일체 유전과 일체 무전과 일체 유상과 일체 무상이 다 함께 이 도에 감응하시고 이 법을 호위하시고 이 사업을 조장하시고 이 나를 경축하여 길이길이 이 법연의 절기옥기를 삼과 시방 세계에 공축 선언하나이다. 이어서 법어 봉독이 있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3쪽을 참고하시겠습니다. 대중경 제2교육품 30장 말씀입니다. 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사정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의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의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다르지 못하다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제조와 건강 방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다르지 못하면 그 제조와 건강 방식이 도리어 공중에 회복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다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제어를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각각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경계에 항상 자리 바로 모든 것을 사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종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 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이어서 대각 경축가가 있겠습니다. 청구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가 35장 먼 동이 떠오르는입니다.
형님들이 자 오늘은 슬교수 피워놓고 모두 찬양해드립니다. 올라가세요. 저쪽으로 올라가세요. 네. 방습 좀 두시고 옆 공간까지 모두 들어가서 구석구석 차에 있는데 다 앉으십시오. 네. 네. 이쪽 의자까지 다 앉으세요. 자, 자 모두가 자리에 오늘은 공간 있는 데가 다 앉겠습니다. 또 방석 있으신 분 이쪽 앞에 좀 두십시오. 네. 기도 들어가기 전에 교도님들 다시 한번 마음 챙기시고 다리가 아프신 분은 의자로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쪽 공간 또 여기 많이 있습니다. 복잡하신 분 이쪽으로 오셔서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기도 들어가면 모두가 함께 기도에 마음을 전승을 해주시면 전달 좀 해주세요. 아, 저 공연 때문에 이러고 이것은 진리의 크신 뜻이 담겨있는 주문이오니 오늘 처음 오신 우리 모든 손님들도 이 독경을 함께 큰 소리로 주문을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봉주 천지영리하신경 만사여리하신 동 천지교와 동일체하여 천지영신경 천지영기하신경 만사여리하신 동 천지교와 동일체하여 천지영신경 천지영기하신경 만사여리하신 동 천지교와 동일체하여 천지영신경 천지영기하신경 만사여이하신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영신경 천지영기하신경 만사여이하신동 천지여와 동일체하여 천지영신경 천지영기하신경 만사여이하신동 천지여와 동일체 고맙겠습니다. 대각계교절 특별기원문 선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 은감지휘, 법률 은감지휘, 거룩하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오늘 원기 109년 수기 2024년 4월 28일에 원불교 양정교단 기원인 일동은 소태산 대종사의 제각과 봉교의 개교, 저희들의 공동세미를 기념하며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법신불 사원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부천개벽의 주세성자이신 원각선종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구원검례의 크신 소원으로 이 땅에 오시어 어두웠던 선천의 무건업을 청산하고 밝고 희망찬 부천시대를 열어갈 새 세상의 문을 열어주셨나이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온통 은혜이고 주의 모든 인연들이 다 부처이며 각자의 마음 공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어 정신개벽의 큰 일을 이루어 인생의 도리와 공부의 바른 길을 빠짐없이 밟아가도록 깨우쳐 주시오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선이시여, 대각개교의 달 4월을 맞이하여 국내외 기관과 교구와 교당에서 다같이 다함께라는 주제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사오니 대각의 은혜와 기쁨이 온 누리에 가득하게 하시어 행복한 낙원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세상의 출발은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구인선진을 비롯한 제가 출가 전교도의 합심 합력으로 오늘의 고단을 이루었고 이제 4,50년 결실을 넘어 4,500년 결복을 향한 힘찬 도약과 대중아메리 고단 사대를 시작하면서 다시금 대동사의 개교 정신으로 거듭나서 철저한 교법 실천으로 사신성업 봉찬을 이루고 나아가 전 세계의 정신개벽의 앞장서는 주역이 되기를 지신 소원하옵나이다. 문명이 발전하고 진화하면서 많은 문화, 사회 문제와 재난과 재해들 속에서 이런 상과 같은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 각자의 마음을 알아 종교와 이념, 나라와 인종의 국한을 넘어 모두가 한 기운, 한 이치, 한 가족임을 깨우쳐 어떠한 고난과 고통일지라도 함께 나누고 같이 공감할 수 있게 하시고 모두가 서로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소중한 은혜의 존재임을 깨달아 순간순간 감사와 보은의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원이시여, 다시금 간절히 기원하옵나니 소태산 대동사의 대각으로 온 인류가 염원하는 평화와 번영의 기운이 가득하여 이기심과 차별심으로 인한 갈등의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부지와 빈곤, 질병,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시어 다 같이 다 함께 대각개교들 봉축 주대처럼 서로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만들어가게 하옵시고 경축과 감사로 가득한 대각개교의 달에 이론의 진리가 충만하여 나날이 산생의 기운이 자라나며 우리가 뜻하는 일들이 진리의 고령 속에서 순리대로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일심을 모아 기원하옵고 사배복고 하옵나이다. 대중은 죽기에 맞추어서 자리에 앉으신 채로 정중하게 사배를 지휘 앞에 올리겠습니다.
목사님 소원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잠시 묵상으로 신고 올리겠습니다. 생사 운인과 전비 운과
원불교 대각계주전에 관련된 영상을 한편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습니다. 시대에 우리는 특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이어야 성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밝아진 새 시대에는 누구나 성자가 될 수 있는 길을 가르쳤고 누구나 성자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누구나에는 나도 너도 우리 모두도 포함됩니다. 원불교가 성자에 태어난 날이 아닌 성자의 깨달은 날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대각계교절은 이제 원불교 열린 날이라고 해요.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종교가에서 각각의 기념일이 있는데 대각계교절은 상당히 원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원불교는 어떤 그 교조에 태어난 그 날을 중요시하는 것보다는 그 교조가 깨달은 날, 그 날을 더 중요시 여겨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원불교라는 종교가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날을 원불교가 열린 날이라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원불교를 여실 때 정말 많은 고민을 이제 하셨을 텐데 그 깨달음의 입장에서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다가오는 시대가 그러한 어떤 병폐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그 병폐를 치유할까 이런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민으로 나온 대답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쨌든 정신 개벽의 주인이 돼서 모두가 다음 때 개벽의 성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교리 붙고 다양하게 이제 열려주시고 그 대표적인 길이 이제 공부 요도와 인생의 요도 두 길로서 이제 밝혀주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중에는 저 사람은 무엇인가 다르다 하는 인상을 주는 이가 있습니다.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것도 특별히 유명한 사람이 아닌데도 그 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잔잔하지만 깊은 감동이 있고 위안을 주고 주변을 화기롭게 만듭니다.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불교 교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산다는 점입니다. 개벽 성자의 길은 많은 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성자라고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이 있을 텐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후천개벽 시대의 개벽 성자의 모습을 일상생활요법 구조 속에 담아주셨어요. 그 일상생활요법 구조를 실천하는 사람이 곧 개벽의 성자라고 할 수 있죠. 제목에서도 아시듯이 일상생활요법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과 수행을 떠나지 않는 요긴한 길을 밝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사람만이 하거나 특정한 장소에서 또는 특정한 때에 특별한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일상을 떠나지 않고 누구나 일상생활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도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수행할 수 있는 개벽 성자의 길을 쉽게 밝혀주셨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또한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대중 가운데 처하여 비록 특별한 선과 특별한 기술은 없다 할지라도 오래 평범을 지키면서 꾸준한 공을 쌓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가운데 꾸준히 공을 쌓으면서 일상 속 개벽 성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삼법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 시대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성자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통영시 서호시장입니다. 현재 통영교당에서 입교 여느 날 뒤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며 교화 활력에 큰 힘을 불어넣고 있는 정종환 교도회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저희 교당은 작년도에 입교 100명 만들기 운동을 교화 목표를 삼아서 실천을 했었습니다. 그러하여 교도회장인 제가 45명 정도 입교를 시키면서 이 전 교도님들이
합심 합력하여 교화하는데 앞장서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 찾아간 곳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진북교당입니다. 아들, 딸, 그리고 손자, 손녀까지 3대가 함께 법회에 출석하는 이런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광사님, 황우선님이 연원해갖고 저도 오늘도 있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 광사님이 방학 되면은 애들을 아침마다 이렇게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가족 법회를 봤어요. 그래갖고 기도도 하고 독경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막둥이는 그때 국문도 못 개쳤는데 이런 상 서문을 외울 정도로 그렇게 가족 법회를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가족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이런 가족으로 사니까요. 이 교리를 다 알고 교리대로 이제 살려고 노력하고 하니까 서로 이제 화합하고 다 건강하고 화목하고 이렇게 앞으로도 서로 떨어지지 않고 주말마다 계속 만나면서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 유지했으면 좋겠어요. 일상 수행의 요법을 바탕으로 하는 상법 운동 실천은 곧 동남풍이 불리는 주인이 되는 법입니다. 소태산 대종사께서는 교화의 동남풍은 안심을 얻고 감사를 얻고 상생을 얻고 해탈을 얻고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화기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동남풍의 강화는 결국 실천을 통해 나타납니다. 4월 28일은 원불교 소태산 대종사께서 진리를 크게 깨달으시고 원불교를 여신 대각 개교제입니다. 원불교 열린 날을 경축하며 우리 모두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 성자가 되기를 서원을 하고 가까운 인연에게 감사 보은하는 생활을 확산해가며 대각 개교의 기쁨을 다같이 다함께 즐기기를 바랍니다. 소태산 대종사의 깨달음이 무대한 것, 일상의 소중함, 그리고 일상 속 깨달음을 통해 누구나 이 시대의 성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성자가 많아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세상을 이룬갈 수 있습니다. 그 일은 소태산 대종사님만 할 수 있는 일이라거나 훌륭한 선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일을 해내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새벽의 성자는 새벽의 성자? 새벽의 성자는 새벽의 성자 새벽의 성자 새벽의 성자 새벽의 성자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새벽의 성자 바로
나게 크신 은혜 보은의 꽃 피어나게 받으시고 네. 딱 30분입니다. 휴대폰은 받으시고 그리고 저를 쳐다보기 힘드신 분은 기만 저 방향으로 네. 정긋하시고 다리가 불편하신 분은 옆으로 펴시도 됩니다. 오직 우리 지금 계신 우리 교도님들은 우리 아이들 위해 예쁜 모습 보려고 오셨죠? 예. 원강 유치원에 왜 보내셨어요? 훌륭한 사람 되라고 보내셨죠? 또 오늘 이 30분은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 이 30분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30분은 여기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다리도 좀 참으시고 마음이 자꾸 아이들한테로 가는 것도 일심을 이쪽으로 모으시고 그래야 내가 하고 있는 이 마음이 그대로 우리 아이에게 전해져서 우리 아이가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우리 경주대 봉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교도님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각기 교절 저 일원의 광명이 이 우주 모든 세계 만방에 펼쳐져서 모두가 은혜를 받고 저 광명처럼 빛나는 모든 세상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은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염원 드리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말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성자들은 제가 다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하느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이나 모든 성자들이 공통적으로 핵심적인 말씀이 되신 것 같아요. 그것을 제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그것이 무엇인가?
이, 고, 득, 나. 고통은 버리고, 낙은 오고.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모든 성자들이 이 중생들을 위해서 깨달으시고 이 해상을 펴시고 만천하의 법을 전하시는 분들의 기존 핵심이 우리 모든 중생들이 아니면 모든 영생의 삶들이 고통은 떠나고 복은 나에게로 오라. 이거 등락입니다. 맞은 것 같아요? 네, 맞으면 눈빛도 주시고 고개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이거 등락. 고통은 떠나고 행복은 왔으면 좋겠다는데. 근데 우리 생활이 이 많은 종교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만은 내 삶이 내가 신앙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고통이 떠나고 행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신앙을 하시든 신앙을 안 하시든 모두가 오늘 이 30분 안에 딱 한 말씀만 기억하셔서 내 영생에 이 말씀으로 신앙이 있건 없건 이 말씀으로 이해하고 믿고 깨달으신다면 내 삶이 이고 등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연말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이라 하면은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있지만 크게는 한 네 가지로 해봤습니다. 하나는 가난의 고통입니다. 가난의 고통이라는 것은 그냥 뭐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뭔가를 늘 얻고자 할 때 그 세워지지 못하는 빈 고, 가난의 고. 좋은 집도 가졌으면 좋겠고 좀 큰 차를 가졌으면 좋겠고 또 나에게 좀 진급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잘 되어지지 않은 이 격차에서 고통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난의 고, 빈 고, 가난 민자에서 빈 고. 또 고통이라면 또 어떤 게 있을까? 인연고, 인연고. 그렇죠? 여러분들 굉장히 공감되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부모, 형제와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좋은 것만 있느냐? 고통이 따른다는 거. 하물며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서도 인연의 고통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있고 또 형제끼리도 있고 아 그런데 관계없는 이웃에도 있어. 예, 관계없는 학교 우리 어린아이들 학교에서도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있어요. 동료에서도 있고 상하 상사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인연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은 삶에 굉장히 많은 것을 차지한다. 예, 처음에 빈 고, 가난의 고, 채워지지 않는 고. 두 번째는 사람으로 오는 인연의 고통.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살면서 가장 중요시하는 거. 네? 그렇죠. 아까 돈, 재물은 아까 1번. 세 번째는 네, 방금 건강이라 했어요. 병고. 여러분 젊었다 해서 다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의 고통은 끊임없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 났으면은 다음 것이 들어오고 또 하나 났으면 다음 것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 육신이 있는 한 우리는 매번 육신의 이 고통을 안고 가는 병고가 있어요. 죽는 날까지. 고통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재물이 아니라 가난의 고통, 인연의 사람으로 오는 인연의 고통, 육신으로 오는 병고의 고통, 또가 뭐 있을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마음의 고통. 여러분 마음 고통 없어요? 날마다 행복하세요?
마음의 것들. 아니, 아침에 눈 뜨면 태양이 뜨고 이렇게 하면 뭔가가 기분이 좋고 활기차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면서부터 뭔가 우울하고 짜증나고 부엌에 가면서 그냥 밥도 하기 싫고 그때부터 아이한테도 짜증, 남편한테도 짜증, 부인한테도 짜증 이렇게 해서 마음 안에서 고통이 있어. 심고. 그래서 제가 이 네 가지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고통이 있지만 크게는 이 정도 네 가지가 안 될까. 네, 맞죠? 네. 늘 갖고 싶어.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빈고를 없애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가난의 고 세우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왜 똑똑하고 열심히 키우려고 하겠어요? 왜? 빈고.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고 훌륭하게 해서 뭔가가 그 아이 삶 속에서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빈고, 인연의 고, 내 곁에 있는 사람 괜찮아요? 예? 부부 괜찮으세요? 네, 그분은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 네. 근데 같이 있는 우리들한테도 뭐 괜찮은 것 같지만 굉장히 안에 있는 갈등들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인연의 고. 그래서 이렇게 크게는 네 가지 고통이 있다. 그럼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당신 때문이지. 그죠? 당신 때문이잖아. 내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은 여기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그동안에 이유를, 이 고통의 이유를 대체로 바깥으로 향해서 원인을 찾았어요. 근데 오늘은 고통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 나에게. 자, 다 같이 손 한번 올려보세요. 이 졸음 볼 수 있으니까. 나에게. 자, 나의 마음은? 그게 따라하시게 우리 아이들도 배웁니다.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조물주다. 조물주다. 다시. 나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조물주다. 조물주다. 조물주가 뭔지 아세요? 예? 조물조물이 아니라, 반죽할 때 조물조물이 아니라, 족자다, 만들 족자는, 지을 족자. 물자는 뭘? 물건. 만물을 말할 때 그 만물. 그러니까 만물을 만드는 주자는 주인이다. 누가? 내 마음이. 오늘 이것을 우리 일반 교도님들은 거의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아는 것을 확실히 내 가슴으로 와닿아서 아 하고 깨치는 날이어야 된다. 나는 나의 마음은 조물주다. 이 뜻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이 뜻하고도 네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 나예요. 나. 네. 모든 성자들은 이 대각계교자를 뭘 깨달으신다 하면은 하나님도 나하고 같고 스가모님 부처님도 나하고 같고 공자님도 나하고 같고 소태산 대종사님도 나하고 같고 이것을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잘났나 못나나 모든 근본은 똑같아. 근데 똑같은데 부처님은 부처님을 만드셨는데 나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거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나의 마음은 조물주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너 때문에 하던 것이 나를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자, 가난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큰 소리로 하셔야 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당신이 돈을 못 벌어서. 오늘은 모두가 나한테 좋아야 돼. 예. 가난을, 채우지 못하는 가난은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 때문이야. 또, 이 인연들. 보기 싫은 인연들. 이 보기 싫은 인연들 누가 만들었을까?
내가 만들었어. 근데 싸움할 일이 있겠어요? 둘이 눈을 붉히고 이렇게 부부간에 싸움하다가 당신을 만난 것은 누구 때문? 내 때문이야. 네. 행복도 내 때문, 고통도 내 때문. 이 건강은 누가 만들었어? 손주 키운다고 내가 뼈 빠지기로 해서 허리도 다치고 이 손주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 나 때문. 네. 그래서 마음도 건강도 인연도 재물도 모두가 내가 만들었다. 이 말씀이 나의 마음이 조물주다. 내 조물주인 거예요. 내가 만들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교당을 다니든 안 다니든 대체로 알고 있어요. 오늘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것의 초점을 머리로 이제 이해해서는 안 되고 가슴으로 딱 와닿아야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리고 오늘 대각의 것을 대종사님이 대각하신 의미고 이 좁은 공간에 더운데 앉아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골반 아프고 다 아픈 이 시간에 그 이유가 오늘 여기 있어야 돼요. 내가 지었다? 어떻게? 가만히 있는 차를, 가만히 내 차가 있는데 옆에서 누가 탁 받았습니다. 자, 누구 때문일까요? 어떻게 나 때문이에요? 아니, 내 차는 이렇게 있는데 지나가는 차가 상 받았는데 누구 때문이에요? 도저히 인생에서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일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부처님 말씀이 틀린 거죠. 그거는 틀린 것 같죠. 근데 부처님은 우주의 진리와 인간의 모든 생로병사와 이 보이지 않는 이 진리의 세계의 이치를 깨달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틀린 말씀 아니에요. 어떻게 저 차가 가만히 있는 내 차를 받았는데 오늘 교문이 이야기했던 내 마음이 나의 조물주라 했는데 그럼 저 재앙은 도대체 왜 온 거야? 나 지금 착한 마음 쓰고 교통질서도 잘 지키고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그럴 것 같아? 네? 휴대폰 끄라 했죠? 휴대폰 가져오고 싶으면 평생에 아이들이 휴대폰으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거 누가 한다? 내가 끌어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나의 조물주는 나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하고 있으면 내가 지금 그것이 그대로 인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아,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절대 차를 안 박았는데 왜 저거는 당신 때문이지 내 때문이야. 여기에 이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육근작용이다. 아니비슬신의 이 육근을 작용하는 현실은 지금 맞아요. 내가 하는 대로 오는 게 맞아요. 우리 박쌤 참 이뻐 하면은 그 이쁜 것이 그대로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미워 하면은 미운 것이 그대로. 그런데 아까 이해할 수 없는 거, 상상할 수 없는 거, 그것은 내가 안 만들었잖아.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알아셔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서 오느냐?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건 말고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우리 원불교에서나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아리아식이라 하고 칠식이라 하고 무의식이라 지금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것은 육식이라 그러는데 그것 말고 있는 것이 무의식 세계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요. 무의식 세계에서 오는 것은 언제 거냐 하면은 지금 이전부터 과거 전생 응만생부터 뇌를 만들어 온 그 무의식 세계가 이 뇌가 끌고 온 이곳에 나도 모르게 있다가 그 경계를 탁 오면은 그 무의식이 나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내가 박지 않았는데 저것이 왜 내가 잘못 지었지? 그것은 내 무의식이 끌고 온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다시 말하면 그 무의식 세계에서 과거 생에 내가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식세계와 무의식세계가 있는데 대체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무의식세계에서 내가 그렇게 지어놨고 지어난 것이 내가 마음으로 끌어온 거예요. 아주 이해가 참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들은 믿어야 돼요. 좀 더 쉽게 한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거. 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죠? 근데 내가 앉아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아프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건강해야지, 어수나서야지,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은 내 안에 내가 마음먹은 것이 아이한테 가는 게 아니고 나에게 그대로 심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 용어로 하면 인과의 법칙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왜 저래? 이러면은 그 왜 저래가 저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나에게 심어지는 거예요. 당신 참 멋있어? 그러면 당신이 멋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멋있는 것이 나에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가끔씩 이런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을. 일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그러면은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내 과거의 무의식 세계가 올라오면서 그것이 나를 또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가 불러온다? 나의 무의식이 불러오는 거예요. 무의식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은 누가 불러온다? 내가 불러온다. 자, 따라하셔야 돼.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으셔야 돼. 이 세상에 펼쳐지는 모든 고통은 누가 불러온다? 내가 불러온다.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원망만 나오는 그것도 내가 끌어온 거예요. 끌어왔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원불교 성직자잖아요. 제 나름대로는 대중들한테 아 이렇게 그런대로 뭐 인정받고 산다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제 앞에 우리 교도님하고 제하고 앉아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 교도님 가지고 계신 휴대폰에서 전화가 삐리리리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잠시 앉아있었죠. 그 교도님 전화를 받는 동안. 근데 전화기 소리에서 전화기 소리가 제 귀에 다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들리느냐 하면 우리 교도 아닌 분들이 좀 실망하시려고 그래. 어? 교모님이 그렇게 되나? 응? 교모님 하는 것이 왜 그래? 교모님을 흉을 하는 소리가 전화기에서 이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받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나도 어찌할 줄을 몰라서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전화를 하고 끊는데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속에도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전화를 제가 받고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나도 욕을 듣구나.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단정하게 열심히 일에 산다고 해서 남들이 그래 욕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다 욕을 하고 있더라고. 저는 그 전화의 소리를 듣는 순간에 제 정신이 바짝 들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지가 뭔데 내 욕을 해? 내가 뭐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그 전화를 하신 그 사람에게 우리는 하면서 하여튼 깝니다. 그렇게 해서 잠잘 때 또 생각이 나요. 맞죠? 어쩌면 그 교도가 그럴 수 있어? 내가 얼마나 믿고 있는 교도인데. 근데 그 마음이 끝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굽니까?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이야기했죠. 나는 누가 내가 만들었다? 내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저 전화의 소리에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때 저는 뭘 하냐? 아, 나의 교무상을
교무라는 상이 딱 있었던 거예요. 교무는 욕을 안 듣는구나 하는 상이 딱 있었어요. 나는 엄마네 하는 상이 있고 나는 아빠네 하는 그 상이 있듯이 교무도 나 교무야 하는 이 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는 교무를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미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딱 깨우쳐 준 거죠. 그 교도님께서 나의 교무상을 깨닫게 해주셨구나. 이 마음을 딱 바꾼 거예요. 자, 내 마음이 종주라 했죠. 그러면은 저분이 나의 상을 깨우쳐 주신구나 하고 딱 마음을 녹으면 그때부터 업이 딱 차단이 돼요. 그 사람과 나와의 나쁜 업이 딱 차단이 돼요. 그런데 또 잘 때 또 생각이 나. 마음을 잘 먹었는데도 잠자리에 들면 또 그 사람, 내가 믿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욕을 할 수 있지? 생각이 나. 그럴 때 여러분들 또 어떻게 한다? 두 번, 세 번, 네 번 뭐 한다? 아, 내가 끌어왔구나. 저 욕을 내가 만들었구나 하고 참회의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 참회 잘 안 하죠?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업을 고통의 업을 네 가지를 모두 없애라는 그 인연고를 안 만들려면 내가 나의 상을 깨우쳐 주신 교도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마음이 좀 잘 안 되면 당신의 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안 된 모습이에요. 왜? 진리를 모르고 하는 저분의 안타까움이 저분도 진리를 깨닫고 허니 큰 은혜를 심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향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이 뭔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이 이치를 딱 여러분들이 체득하고 살아간다면 오늘 자식이 나를 화나게 하고 말 안 들을 때 뭐 한다? 자식을 혼내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아, 우리 아이가 나의 진심 반하는 것을 한문으로 하면 진심이라 그래요. 아, 진심을 깨우쳐 주시는구나. 우리 아기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게 진심을 깨우쳐 준 아기에게 화날 때마다 그 마음을 쓰고 그래도 안 되면 끝까지 진심으로 하고 끝까지 또 하고 해서 참회까지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고마운 부처님으로 존재로 내 마음이 하게 그 아이를 보듬을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볼 때 지금부터는 나에게 뭐가 심어진다? 고통이 아니라 인연의 고통이 아니라 상생의 인연으로 나를 계속 앞으로 그 인연이 오게 돼 있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쓰면 인연도 나에게 좋은 인연으로 오고 가난의 고통도 채우는 고통으로 오고 또 건강도 내가 아플 때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아프지 하는 순간에 나에게는 아픈 업이 만들어지는 거야. 나에게는 이렇게 아프지만 건강한 게 더 많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내 육신에 대해서 더 좋은 것을 감사할 때 감사의 인이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감사거리가 와요. 감사거리가. 근데 우리는 그동안 안 그러죠. 반대로 하고 있어요. 반대로. 나는 왜 아파? 왜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왜 만났을까 하는 순간에 나는 왜 만난 억으로 계속 여기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이 조물주다라는 뜻은 내가 지금 말하고 듣고 행동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은 좋은 대로 업이 쌓이고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쌓인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까 전화 이야기했죠. 그 전화를 하는 사람은 나를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업이 그것으로 쌓이고 나는 뭐 한다? 상을 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니까 나에게는 그 나쁜 인연이 쌓이는 게 아니고 상생의 인연을 만들어가는 이치를 알으셨어요? 내가 내 마음이 나의 조물주다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재앙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경보가 왔다 어느 날 갑자기 불이 났다 어느 날 갑자기 사고가 났다 누가 끌어왔다? 내가 끌어왔다
무의식 세계에서 과거 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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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생을 끌어와서 내가 만들었던 인연의 법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오늘 이것을 알고 가시면 다 잊어버려도 아 나의 마음이 나의 조물주구나. 그래서 지금 오는 저 모든 것들이 상생의 인연도 내가 지었고 상극의 인연도 내가 지었다. 그러면 내 성격은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다. 이 성격은 내가 어떤 일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성격이 되고 나의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 이어져서 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런 사람이야. 그럼 오늘부터 돌아보면서 아 나에게 더 좋은 성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내가 사람한테도 잘하고 원만하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할 때 그 인연이 나에게 복을 갖다 주고 또 내가 살아가는 이 국가와 그리고 이 지역과 그리고 이 환경과 이 문화가 모두 누가 끌어왔다? 너가 끌어온 거예요. 내가. 근데 내가 그렇게 심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너무나 지금 다리가 아프고 힘드실 텐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 어린 아이가 훌륭하게 자라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멋있게 살아려면은 누가 바뀌어야 된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 부모가 바뀌어야 된다. 그 부모가 바뀌는 핵심은 내가 저것을 끌어온 조물주라는 거. 어떤 것도 내가 끌어왔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부터 말하고 행동하고 짓는 모든 것들이 지금부터 좋게 말하고 좋게 짓고 좋게 행동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어떤 일이 오더라도 못 참을 일이 오더라도 끝까지 내 안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끌어내서 내게 이렇게 탐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진심, 미워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시기심, 시기심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더위잡고 남편이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게 잔소리를 할 때 누가 끌어왔다? 부인은 내가 끌어왔다. 아이고 잔소리하는 우리 부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잔소리가 많군요 하고 자신을 딱 돌아보면 그때부터는 내가 바뀌고 남편이 바뀌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 말씀은 종교를 가지고 있든 종교를 갖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부터 믿고 화가 날 때 빨리 아 내가 지금 불러왔구나 하고 딱 불러왔다고 알면은 그때부터 인과의 업이 딱 넘쳐집니다. 그때부터 좋은 것들을 만들어가고 이해하셨습니까? 네. 제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자기도 생각보다도 제가 크게 말했는데 아마 귀가 좀 아프실 수도 있는데 방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이 순간을 여러분들 이곳에 함께 했습니다. 이 주 황금 같은 일요일을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쓸 법은 했지만은 만나기 전에 여기 오신 모든 학부형들과 교도님들이 영생을 통해서 고통이 없고 상생의 소년을 만나고 재물과 학식과 모든 부분들이 채워지는 그리고 마음이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 달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오늘 이 오신 것만으로도 이 자리에 들으신 것만으로도 모두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멋진 삶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부산 진구청장님께서 연불교 열린 날에 기념하여 축하문을 보내주셔서 축하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불교
원기 109년 대가 백일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불교는 종교적 가치뿐 아니라 각종 사회 공공 등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밝은 지혜와 등불이 되고 있으십니다. 아울러 대각개교절을 기념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풍물 실천해 주시고 계신 부산 진군의 원불교 교당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 진구도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4월 28일 부산 진구청장 김영호 청장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성과 부르기를 앞서 잠깐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유치원 밑에 교실에 지금 저희가 핸드폰으로 밴드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의 공연을 꼭 직관하지 않으셔도 되는 분들은 그 밑에 유치원 교실에서 바로 아래층 유치원 교실에서 이렇게 TV를 통해서 이 이제 그 영상을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양성교단 교도님들 꼭 직관 안 하셔도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제가 예. 좀 끼어들겠습니다. 공연 예. 시간이 그다지 길지는 않습니다. 없지만은 우리 아이가 모두가 보는 곳에서 자신 있게 춤추고 노래하는 이 모습은 굉장한 이 자주력을 갖게 하는 힘이 되는 거니까 조금 좁더라도 조금만 붙어서 뒤로 물러나시면 조금만 붙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운 오늘 공연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가기가 어려우니까 조금 뒤로 붙여서 이 공간을 나중에 좀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를 괜찮으시고 뒤로 조금만 물러나시고 그리고 빈 공간에 아니 이쪽으로 오셔도 됩니다. 빈 공간 아니 이쪽 지금 방수 앉은 거기까지는 비워둬야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공연을 합니다. 네. 조금만 들러 불러 쓰시고 이렇게 빈 공간으로 이제부터 다수 앉으셔도 됩니다. 카펫 기준으로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공연 시간입니다. 저희들 아이들 공연에 앞서서 양정교단 교도님들께서 오늘 방문해 주신 손님들과 학부모님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 공연 주제는 성가와 동요 메들리라고 하시는데요. 이게 의외로 진짜 추억도 되고 되게 재밌으실 겁니다. 예, 원장님의 또 이분들이 원장님의 그 학부모 출신 교도님들이라는 점을 강조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에서 군대도 가 있고 그렇다고 하십니다.